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 대응 전담 TF의 개봉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라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업 공고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고문 보시죠. 사업 공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이 연기된 작품에 배급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 이번에 이제 동그라미 지원 대상을 보시면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화 상영관 개봉이 연기된 장편 한국 영화의 배급사와 그다음에 영화 상영관과 직접 상영 계약을 맺고 배급을 진행하는 제작사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편 한국 영화에는 애니메이션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급사 외에 여기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영화 상영관과 직접 상영 계약을 맺고 있는 배급사의 역할을 하는 제작사의 경우도 신청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봉 재개를 위한 배급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배급 마케팅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 5월 6일자 사업 공고일 이후에 집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0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저희가 별표해 놓은 두 번째 쪽을 보시면 작품별 지원 방식 이므로 동일 배급사가 두개 작품 이상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A라는 배급사가 두 개의 작품을 미 혹시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 연기가 됐을 경우에는 두 개의 작품도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두 개의 작품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를 두 건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밑에 신청 예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 5일자 개봉을 준비했던 작품 1의 경우 배급사 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3월 5일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이 연기됐다라는 그 기간을 기준을 삼고 있는 게 1월입니다. 1월 이후부터 현재 이제 사업 공고일 5월 6일까지 개봉이 연기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자 개봉을 준비했던 작품인 경우에는 1월 이후에 개봉 일정을 다시 연기했던 걸로 저희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사업 공고일 5월 6일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예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3월 5일자로 개봉을 준비했던 작품 1의 배급사 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 연기를 결정했고,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공고일 5월 6일을 기준으로 이제 3월 5일자 개봉을 준비했던 작품의 배급 마케팅 예산 50%를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봉 재개를 위해서는 나머지 50%의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요. 또이 개봉 연기됨에 따라 50%의 예산 외에도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 배급사 A는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 활성화 특별지원사업에 앞으로 남아있는 잔금과 그 다음에 추가되는 추가 비용의 항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항목은 사업요강 3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시면 아까도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지원 조건 가로 2번에 보시면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을 연기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봉이 연기됨으로써 매몰됐던 비용, 그러니까 저희는 피해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해 비용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원 대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 사업 진행. 사업 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개봉을 완료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약정 체결 및 보조금 지급 조건은 사업 요강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의 지원금 신청 항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급 마케팅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상세하게 그 하위 내역들을 좀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추가하실 항목이 있으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나눠서 배급 진행비와 마케팅 진행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뭐 배급 진행비에 이제 하위로는 뭐 DCP 제작이라든지 심의비 이런 것들이 개봉이 연기됨으로써 또다시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진행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홍보 대행비, 온라인 대행비, 뭐 광고 디자인 대행비, 메이킹 필름 제작 대행비라든지 예고편 제작 대행비, 그다음에 홍보물에 대한 제작이나 인쇄 등의 비용들이 크게 차지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5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이미 집행된 금액을 저희 쪽에 피해 금액으로 제출을 하시고, 앞으로 이거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아니면 잔금 부분을 정리하셔서 영화진흥위원회 개봉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원금으로 신청하시는 형태입니다. 단, 대기업에게 지급된 매체 광고료는 저희 지원 신청 내역에서 제외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매체 광고의 경우에 대행하는 또 다른 이제 작은 규모의 대행사가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수수료의 경우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항목은 좀 이따 저희가 신청서 작성할 때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영화진흥위원회 이번 개봉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5월 6일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개봉이 연기됐는데 이미 지급된 기지급금액,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든지 이미 제작한 제작비용이라든지 그러한 홍보 막, 그러니까 배급 마케팅비에 대해서 피해 금액을 입증을 하시고요. 피해 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가 피해 금액만큼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피해에 연결되는 앞으로의 잔금이라든지 이 피해에 이미 이제 작업이 진행된 거에 따른 추가 비용, 개봉을 연기함으로써 다시 인쇄물을 재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광고를 추가로 더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광고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개봉일이 변경이 돼서 날짜가 변경돼서 홍보물이나 뭐 예고편 같은 것도 다시 제작하셔야 된다든지 수정을 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추가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이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뭐 계약금과 잔금의 경우에는 계약서로 좀 입증을 해서 앞으로 나갈 금액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저희 쪽에 시켜주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추가 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이나 견적이 있으시면 먼저 그 부분도 조금 추가 비용도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추가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가 확실한 작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분도 계약이 되어 있으시면 아니면 추가 협의서가 되어 있으시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과 정산 부분을 보시면 보조금 사용 용도는 당연히 배급 마케팅 비용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결정하고요. 지원 결정 시에 약정을 체결할 때그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원 항목들을 좀 상세화해서 약정서에 함께 지정해서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에서 지급할 계약 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비용들이 상세한 계약 내역이 좀 나와 있는 것이 저희 쪽에 지원을 받으실 때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정산할 예정이고요. 지급도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예탁 계좌를 이용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부분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나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 의무,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관리 의무는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시는 이 나라 도움에서 그러니까 보조금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들 정보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지원 결정이 되면 이 나라 도움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홈페이지 공고 이후에 저희가 접수를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받고요. 그다음에 접수 결과는 저희가 공지를 올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심의는 사전 심의와 본 심의로 나뉘는데 사전 심의는 저희가 1차로 사전 접수 때 받았던 서류를 중심으로 먼저 심의를 하고요. 사전 심의 진행하면서 추가로 증빙해야 될 서류나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을 이제 첫 신청자들한테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본 접수 때 관련된 서류들을 똑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요 이제 사전과 본 심의를 통해서 그 서류들이 다 확인되고 나면 영화진흥위원회 구인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원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결과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약정 체결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하고 정산하시는 형태입니다. 선정 절차는 지금 아까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6번에 신청 및 심의 제외 대상을 좀 말씀드리면 빨간 글씨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연기된 작품을 대상으로 배급 마케팅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연기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기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접수와 본 접수로 나뉩니다. 일단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려는 지원 사업자는 사전 접수에 모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본 접수는 사전 접수하신 신청사에 한해서 추가 서류를 2차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 본 접수가 두번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간 확인하시고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창은 접수 마감일 오후 6시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을 먼저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접수 시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 신청사에 따라서 이제 내역들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현황 및 지원 신청 내역이고요. 두 번째는 영업 신고증 및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성희롱 사실 확인서가 또 저희 양식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의 상세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접수는 1차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기집행하신 금액과 앞으로 잔금 나갈 부분, 그다음에 추가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저희 심의위원들이 증빙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금 신청, 그러니까 신청 지원금의 규모를 제출하신 그 신청사에게 지원금 집행 계획서를 2차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신 작품의 마케팅 계획서와 그 신청 작품의 온라인 스크리너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단 본 접수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8번 교부금 결정 및 제재 조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사항도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서 부분 보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개봉 활성화 특별지원사업 신청서입니다. 신청 업체 현황을 1번에 적어주시고요. 그 대표명 오른쪽에 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엔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날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배급사, 제가 배급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급사가 신청하시는 작품명, 그러니까 신청 작품명에 대한 정보를 작품명과 제작사 감독, 그다음에 이제 개봉 일자. 개봉 일자라고 하면은 기존에
코로나 19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이후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계획하셨던 개봉 일자를 적어주시고 연기 예정일은 앞으로 추후 지금 연기되는 예정일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P&A 비용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 지원 신청하는 총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 금액이 지원 신청 총액입니다. 그리고 피해 현황 및 지원 신청 요청 내역을 요약해서 표지 앞에 좀 적어주십시오. 보통 이제 뭐 개봉 일자 지연으로 해서 어떤 비용들이 이제 얼마 정도 규모의 비용이 피해가 났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항목에 의해서 얼마의 비용을 뭐 집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서의 1번 보시면 피해 현황 및 지원 신청서 내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식의 제목들로 구성을 넣어드렸는데요. 이 양식은 지금 신청하시는 그 신청 작품의 상황에 따라 내용은 추가하시고 페이지도 추가하셔서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은 한글 이 문서 형태에서 그대로 해주시되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PDF로 변환하셔서 온라인으로 한 개의 파일로 변환하셔서 올려주십시오. 일단 뭐 작품명과 총 P&A 비용 적어주시고요. 코로나19 피해 현황. 배급 마케팅 진행에 따른 예산, 비용 집행에 관한 피해 현황을 좀 정리해서 적어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개봉일 증명 자료. 개봉일은,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급사나 제작사가만 알고 있는 개봉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에게 어떻게 발표된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돼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 릴리즈됐던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첨부하시거나, 아니면은, 배급사나, 극장하고 상영 계약을 맺었던 자료가 있으시거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2020년 1월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 공고하는 5월 6일 사이에 개봉 일자가 계획되셨음을 증빙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는 스캔하여 신청서에 삽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금액 및 지원 신청 내역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신청 예산 항목을 앞부분에서 사업 공고문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예산서 형태로 저희가 좀 표로 정리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배급 진행비와 홍보 마케팅비 같은 경우에 하위 항목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배급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셔서 이제 편집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급 진행비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배급에서 쓰는 진행비들을 저희가 표기를 해놨고요. 모든 예산들은 이제 총액, 예산 계획, 예산이라는 건그 해당한 항목의 전체 예산 금액을 넣어주시고, 기집행 금액은 5월 6일 이전에, 집행된 금액, 그리고 증빙이 가능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집행된 금액들의 규모를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집행 계획, 빨간 글씨 이제 별표 달린 집행 계획은 이제 앞으로의 잔금이나 추가되는 비용, 추가 예산을 표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 신청 금액은 이 중에 얼마를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지원 신청 금액, 신청 규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그럼 이제 1-2 홍보 마케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행료와 마케팅 진행비, 프로모션, 광고, 매체비로 일단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영화진흥위원회에는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좀 파악을 하고, 피해 규모 파악에서 그중에 증빙을 입증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잔금, 그다음에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홍보 대행료를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면 홍보 대행료는 계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개봉을 예상하고 이제 개봉을 확정하고 연기된 상황이라면 홍보 대행사랑 계약했던 계약서의 총액을 여기 예산에 기재를 하시고 계약서에 따르면은 계약 이후에 50%는 계약 이후 며칠 이후에 지급한다. 그럼 그건 기집행 금액이 되겠죠? 그럼 기집행 금액에 적어주시고, 현재 이제 잔금 부분이 남아 있으시면, 잔금은 이제 개봉 완료 후 보통 지급을 하는 상황이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 부분이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집행 금액은 계약금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집행 계획은 잔금 부분. 그리고 집행 계획에 혹시 이제 홍보 대행사랑 추가로 협의된 금액, 그러니까 연기됨에 따라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외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시든지 추가 협의서가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 금액까지 포함해서 집행 금액에 넣어주시고 그중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얼마를 신청한다라고 신청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온라인 대행료나 디자인 대행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프로모션 대관료라든지 뭐 예매권 이벤트 했던 것들도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쭉 보시면은 뭐 광고 제작비도 뭐 홍보물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라든지 견적서로 증빙이 된 비용에 대해서 잔금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 협의가 된 금액, 뭐 추가 견적을 받은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산해서 잔금 부분 집행 계획을 기재하시고 영화진흥위원회에 그 해당되는 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체에 지급되는 매체 광고료는 제외되고요. 그 매체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 대행사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증빙하실 수 있는 경우 저희가 이제 소규모 대행사인 경우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좀 내용을 보시면 기집행 금액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아까 계속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이미 출금된 비용, 그러니까 집행된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집행 금액은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증빙을 하신 경우에만 거기에 해당되는 잔금을 저희 쪽에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의 예시는 뭐 세금 계산서나 출금 확인서, 계약서와 출금 확인서, 청구서와 출금 확인서 이런 식으로 증빙을 하시는데 계약서 제출하시는 경우에 개인의 어떤 영업의 정보나 개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셔서 가리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사전심의에서 심의한 후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계획에 이제 어떤 계약관계가 원인행위가 없는데 이제 집행계획에 비용이 있으신 경우는 저희가 뭐 견적서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계획에서 계약을 맺으셨는지 계약 자료가 있으시면 이쪽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작품별 사별 이제 계약 사항이나 예산 내역들을 이게 거의 전체 다 이제 공개하는 형태가 돼서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 이 지원 사업 심의에만 쓰이고 어디도 공개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될수 있으시면 피해 규모를 좀 상세히 적어 주셔야 피해에 따른 앞으로의 잔금 부분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형태니까 이제 피해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기지급된 금액들이 있으시면 좀 상세한 자료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신청 가능 항목은 아까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자료 똑같이 설명드리는 거고요. 다만 잔금 부분이 아닌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가 계약서라든지 뭐 추가 견적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증빙하실 수 있는 만큼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 뒷부분 2번은 아까 이제 앞에 이제 예산서 부분을 쫙 기재하셨으면 거기 해당하는 증빙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증빙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스캔해서 다 뒤에 이어서 이제 붙여 주십시오. 일종의 정산서 개념처럼 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태는. 될수 있으면 스캔해서 다 넣어주시고요. 용량이 너무 커서 혹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그 사업 담당자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고 우편으로도 저희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대행사 정보를 또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단 임의로 홍보 대행사나 동영상 제작, 디자인 대행사, 온라인 대행사가 있는 경우에 그 대행 계약
그러니까 대행 비용에 대한 정보를 좀 적어달라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에 이제 계약 금액과 기집행 금액과 잔금 이 부분을 적어주시고 이제 추가 계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넣어주십시오. 영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증은 스캔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확인서, 이거 확인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설명을 마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 게시판 창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은 3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